그라시아스 노래가 정말 너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뜨겁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릴 때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알아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단에 올라오면 성경책도 펴야 하고 노트도 펴야 하고 또 목이 말라서 물도 한 모금 마셔야 하고 또 시계도 벗어놓고 몇 시부터 시작, 시간도 재야 하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도 준비해야 하고, 무지 바쁘지,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다른 각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나는 못 일어났는데 왜날 보고 걸어가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나는 놀리려고 하는 거야. 수많은 생각의 각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과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한마디를 놓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다른 각도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잘 모르지만 성경을 한번 읽고 두번 읽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보통 거기에 음식 종류 이름이 많이 써여 있지요, 그죠?
보통 한국에 중국 집에 가면 음식 종류 한몇 가지쯤 이렇게 있습니까? 대충 생각해서 한 10가지쯤 됩니까? 예, 10가지쯤 돼요. 제가 이광보 선교사님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중국을 갔었는데, 이광보 선교사님 같이 이제 식당에 들어 중국 식당에. 저는 중국 처음 가서 뭘 시켜야 할줄잘 모르고 이강목 목사님 시키는데, 이강목 목사 중국이 1년쯤 살았는데 뭘 시킬 줄을 모르더라고요. 메뉴표에 음식 종류가 360가지쯤 되는데, 이강목 목사님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몇 번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내가 왔다고 잘 시켰는데 누름밥 국물에 담아가지고 왔더라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이광모 선생 그게 뭔지 모르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고기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고기 먹고 나왔는데, 2009년에 중국의 공산청년단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중국 잘하는 사람 요리를 시켰는데, 목사님 오늘은 사천 요리입니다. 중국 식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상상도 못해요. 우리 한 10명쯤 식사하는데 100명이 뭐 남을 거예요. 상이 큰데. 제가 막 놀랬어요. 음식도 맛있고. 이분이 매일매일 목사님 중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이고 이건 중국 요리입니다. 이강보 목사님 상상에는 그게 아직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쯤 이강보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면 좀 옛날보다 다르는지 몰라요. 러시아 모스코바에 갔는데, 한번 중국 그 식당에 한번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러시아 말도 모르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 뭘 시킬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탕수육이라고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요리사 갖다 주라 그랬어요. 요리사가 모른대요. 아마 러시아 요리사 같아요. 중국 식당에 있는 러시아 요리사. 중국산 알 건데.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쭉 돌아보다 사람 먹는 거 보고 저 사람 먹는 거 저거 이 사람 먹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고 왔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도 그런데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인데, 만일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성경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같이 연결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참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무엇이든 뭐 열심히 해라 하지 마라 그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요한복음 5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쓴 사람 누굽니까?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지, 그죠? 요한복음 5장 이 이야기 결론을 보면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은혜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입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율법 지키고 충성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목사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건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운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운전 핸들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해라 하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림대에 걸지 말라 안식을 기억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걸 지키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아마 이단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도 안 지켜도 신앙 잘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안 지키고 잘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 안 지키고 잘할 수 없으면 신앙 아무도 못해. 왜냐하면 십계명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거 더 잘 지킨 사람도 십계명 어겼고 덜 지킨 사람도 십계명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십계명을 다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지켜도 십계명 가지고는 점수를 못 따요.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랄 사람 많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로마 3장 한 20절쯤 나올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지구 위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다 어겼기 때문에 율법은 다 빵점이다. 시험 생각할 때 그래도 난 저 친구보다 나 점수가 좀 높으면 절대 안 그래.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멸망이에요. 알겠습니까? 많이 지키고 적기고 해가지고 사사오입 해가지고 뭐 다산율로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으면 그 사람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제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이 성경의 매력을 알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매일 길을 뚫어야 돼요.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요. 자, 요거 잠깐 놔두고 로마서 3장 23절을 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은 로마 3장 23절이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나 예배소서나 요한 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데는 바로 그 아래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똑 이 사람이 23절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는요. 로마 3장 23절 아십니까? 예,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모든 사람 죄를 범하는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24절은 뭔지 압니까? 몰라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한데 24절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다. 제가 외국인에게 전도를 많이 해서 영어 성경을 많이 쓰는데 24절은 어떻게 being justified 이렇게 됐어요. being justified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being justified. 분명히 이 23절에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 죄를 지었는데 24절에는 의롭게 됐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그 한국어 영어하고 영어에는 being justified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한국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지 못한 자 됐다. 그 약간 이제 문법상으로 그 영어는 좀 달라가지고 한국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의롭게 됐다 하고 영어에는 의롭게 됐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그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문법상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죄인이라고 해놓고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오는데 의인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로운 걸 모르니까.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의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한 이야기를 아느냐 물어봤어요.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 알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은지 아느냐 아는 손들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한 명도 없는 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한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그야 뭐 삼류자치처럼 엄탕한 그런 게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걸 썼겠어? 아니지요. 왜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가늠한 이야기를 기록했겠어요?
그걸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인간들 가운데 혹시 자기 아내 아닌 남의 아내와 가늠한 사람이 다윗처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깨우쳐 주기 위하여 자기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와 가늠하면 이건 나쁜 짓이고 옛날 돌에 맞아 죽는 죄지만 하나님이 그런 죄를 범한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런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걸 위하여 그거를 쓴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니더니 그때 다윗의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때 전쟁 중에 일어나자마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나오면 전쟁이 어떻게 되냐 우리 군사 몇 명이나 죽었느냐 우리 전리품이 뭐냐 얼마나 쳐들어갔느냐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빨리 이야기해라. 안타깝게 어느 장수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 장수가 죽었어. 왜 그 부하들은 그 장수를 보호 못했느냐. 그럼 누구 어느 장수를 세워야 하느냐. 의논해라. 빨리 장수를 세우도록 해라. 화살은 부족하냐 모자라냐. 우리가 성 위에서 싸울 때 화살이 많이 필요한데 화살 얼마나 아껴가며 쓰느냐 모자라냐 빨리 그 보충해라. 그걸 지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말이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지, 그죠? 다윗이 왜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습니까? 전날 밤새도록 전투일 때문에 의논하고 해요. 그러다 저녁 때 일어났습니까? 안 그래. 저녁 때 일어나면 바로 일할 건데.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밤 놀아버리니까. 그래서 새벽에 해가 뜰 때 비틀비틀 가면서 들어 누워서 코를, 코를 입을 딱. 왕인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녁 때. 전에 막 일해, 밤새도 일했으면 깨자마자, 아이고, 내가 너무 잤네. 벌써 저녁 때네. 전쟁이 어떻게 됐냐? 보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정신이 덜 떠 있으니까 저녁 때 잠 침상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벌써 나온 한나절 잠을 자 일어나 빨리 나라 일을 정치하고 정신을 뭐 계획하고 해야 하는데 마음이 덜 떠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왕궁 지붕 위를 그러다 근데 아래에서 뭐 샤샤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담 밑에 숨어가지고 목욕을 한 물로 막 끼얹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그러니까 왕궁이 잘 보이잖아요. 다 보이네. 그 신하 가운데 좀 뭐야 똘빵한 신하가 왕이시여 고개를 돌리시옵소서. 어찌하여 왕께서 아녀자 그 목욕하는 걸 쳐다보고 계시나이까. 누가 이걸 저 뭐 MBC 기자가 보고 저 올리면 어떡하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찍으죠. 그런데 항상 권력 앞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뻐지요. 데려올 값이야.
다윗이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그때는 전쟁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여자 예쁜데 푹 빠진 거예요. 여자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사탄이 기회를 주면 호박 같아도 예뻐 보인다 하더라고요. 호박에는 옥들매, 옥상에 떨어진 매주 같아도 예뻐 보인다. 이 간신들이 막 음행이다, 빨리 나와라, 목욕이 빨리 어디 있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골치 아픈 게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남편이 군대 장군인데 그러니까 장군이 군대에서 휴가가 보니까 아내가 배가 불러가면 어떻게 된 거야? 다 유당이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막 그 남편이 막 원망하고 그러겠죠, 그죠? 이걸 이제 처리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아내가 잠에 자라. 그리고 군대에서 한 3년 있다 오면은 여기까지도 뭐 지하락하겠지 뭐 그렇게 쏘긴 하는데 왕이지만 지 멋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게 이 장군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 와자라고 해도 휴가 특명 왕의 특명 휴가 하니까 안 가고 또 가더니 저녁에 왕실의 그 뭐에 가에 그 계단 밑에 그 속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다 이야기해 주네. 왕이야, 우리 아가 집에 안 가고 계단 밑에 그 들은 거 코를 막 골며 자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숨기기 위하여 결국 안 되네. 우리 아를 죽이라고 전쟁 때 죽게 만들더라고. 우리 아 죽고 난 뒤에 그 여자 자기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이가 그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책망하고 그 죄에서 사함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몇 가지 딱딱딱 물어보면 이 사람 성경 읽는 마음 자세가 어디 가니 그 표가 나요. 그냥 막 쉽게 명지교 열심히 하고 막 자기 그래 잘 되면 그게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지. 우리 아이 아내가 가늠하는 건 보이는데 다윗과 더불어 다윗이 우리 아내 가늠한 건 보이는데 그 죄 사함 받는 건 못 보는 거라. 성경을 읽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딱 읽으면 아 다시 그런 죄를 그제는 어떻게 사함 받지? 자세히 보니까 아 이렇게 사함 받는구나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 할 것 없이 죄사함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구분 딱 하려면은 이런 얘기 쭉 하고 난 뒤에 우리 아내와 다시 가늠한 얘기 합니까? 예 합니다. 그 죄 어떻게 사함 받는지 아십니까? 하면 죄 사함 받으면 거의 다 알아요. 죄 사함을 그걸 몰라요. 자, 재밌는 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딴 데 숨겨놓으면 못 찾을까 봐 바로 곧 밑에다가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도 빠지면 잘 지키고 하나도 남겨 정확하게 지키면 그 사람 율법의 의를 받아요. 의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가 무슨 게 뭐라 하겠나 율법 다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 그 지키면 살아. 다 지키면 살아. 근데 다 지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앞으로 잘 지키면 하나 어긴 죄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못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잘하는 게 좋아해요. 또 뭐 여기서 일본까지 수영해 가고 그러지 못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봐서 어떻게 걸어가시는 성경을 보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남한자촌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법을 안다. 가르쳐 드릴까요? 하면 예! 하더라고. 뭐 해운대 바다도 괜찮고 동해 바다도 괜찮고 하와이도 괜찮고 뭐 어디 괜찮은데 일단 바닷물에 제일 먼저 왼쪽 발을 대봐봐 넣어요.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디뎌요. 왼쪽 발 빠지면 왼쪽 디디고 그러면 일본까지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이렇게 배우고 목사님 시범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딜 수 있나요? 안 돼요. 빠져 들어가는데 이론은 이론인데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가 똑같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얘기와. 왜?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왼쪽 발 빠지고 오른발 빠질 때까지 안 기다리고 얼른 오른발 내디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걸어갔지. 그죠? 이론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이건 이론이지 완벽하게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새 법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게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자기 하도 설교를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나누면은 첫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뭐 대선지, 소선지에서 뭐 선지서, 다음에 시가, 요 시편 뭐 이 잠언이 시가서. 그래 이제. 대선지 해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나오고 다음에 소선지가 나오고 신구에 다 되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율법서와 역사서, 선지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난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이건 구약 성경 율법 여기서 율법이란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말한 겁니다. 그 율법 체계에서 예수는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쭉 나가는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구약이 증거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서 의롭게 돼 율법을 하나도 안 범하고 죄를 안 잘 지켜서 의롭게 되면은 예수 오실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 지켜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 지켜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는 못 간단 말이에요. 이미 어겼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면 다 지켜야죠. 하나만 어기면 지키면 되는 게 아니니까 다 어겼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법이 있는데 율법 그 지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율법사를 만났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율법에 무엇을 기록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람 님과 같이 하라 했나이다. 이를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거 다 지키면 돼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위로 지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인도 거기서 이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어떤 사마리아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성에 대워 주방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선지자 그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율법을 여기 강도를 만났는데 율법이 그를 못 구해주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안 예수님이 구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율법이 구원하는 길하고 달라요. 율법은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구원하는데 우리는 율법 다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히 지켜도 이미 어겼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 3장 20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 3장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께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은 막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 율법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21절에 이제는 율법 말고 어렵게 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 곧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20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란 건 뭐냐면 율법을 못 지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죄를 사했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 다 이루었다는 건 내 죄를 사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내 죄를 사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그걸 못한 지금도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나? 율법 안 지키면 되나? 지키라 하면 누가 못 지키라 하나? 지키도 못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적인 자랑하는데 다 그 다 가짜인 게 뭐냐면 앞만 잘 지키면 하나 어기면 다 지옥이에요. 율법으로 가면은. 그래서 율법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게 예수님이 율법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대신 벌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 죄는 사해졌어 하고 하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나 하니까 어렵다면 받는 율법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여기였는데 자꾸 율법 지켜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옷을 바라봐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 같은 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23절에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게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예수 이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하고는 절대로 의롭다면 얻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으면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랬어요. 천사란 말이 뭘 가르쳐면 율법을 가르쳐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말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행하는 자. 물에 뛰어 들어가 먼저 들어간 자, 능력 있는 잘하는 자.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를 가리켜 말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난 율법도 못 지켜 어떻게 내가 의로워지지? 나 의롭지 못해. 난 지금 정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로 악을 저지른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지? 난 죄가 많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연못가에는 모든 천사가 문을 통할 때 뛰어들어 병이 나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사람의 그림자고 38년 되면 그 천사가 물을 통하는 봐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너 들고 다 낫게 했으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면 돼요. 너가 어떻게 걸어가? 못 걸어가 그러듯이 예수님 다 거룩하게 의롭게 해놨으니까 너 의롭다 하면 그 믿으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 나 죄 있는데 나 죄가 많아. 나 의로워? 나 죄인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우리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우리 문현준 목사총 좀 운전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문영준 목사는 운전은 하는데 참 서툴어요. 근데 박영준 목사 같이 운전했는데 박영준 목사는 그 이제 삼촌 그 삼촌이지 삼촌이 일본에서 카레이스 선수였었어요. 세계 제필 여러 번 했어요. 그 사람 운전을 너무 잘해요. 카레이스 할 때 자동차 속도 뭐 300km 이상 달린다 하더라. 그 레이스한 차가 굉장히 빠른데 이 사람은 1초를 10등분으로 나눴었대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제 사촌동생이죠. 이 사람은 신호등을 보면은 신호등이 불이 한 개가 여러 개인데 어느 게 먼저 켜지고 어느 게 늦게 켜지고 그게 보인대요. 이 사람은 카레이스를 하면서 눈을 굉장히 발달시켰어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 문영준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제 사촌 동네 운전을 배웠어요. 문현 목사님과 나한테 얘기했는데 딱 핸들을 잡으면 고개를 턱을 위로 올리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운전할 때 멀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사고 날 게나 문제 있고 미리 봐야 처리할 시간이 많은데 눈앞에 보고 사고 났다 그때 늦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발달됐어요. 일본은 골목길에 차고 가면은 골목길에 차가 나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차가 나오는 게 안 보이는데 차가 나오고 있고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소위 말하는 그 분야는 귀신이에요. 이해가죠?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걸 보는 게 자동차 운전 그것만 그냥 차 몰고 다니는 것만 같은데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깊이 세밀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신호등이 켜질 때 신호등에 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켜지는 우리가 보다 한꺼번에 켜지는데 이 사람은 어느 쪽이 먼저 켜지고 어느 쪽이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그쪽으로 발달됐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 골목길에 따가는데 옆에 이제 앞으로 딱 가는데 양쪽에 골목길이 있는데 이쪽 길에 차가 나온지 안 나온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아냐? 알게 돼 있대요.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차 오는데 막 어때요? 골목길에 그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딱 서고 막 그래요.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냥 성경을 보면 모르는데 성경서 깊이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란 말이 있어요. 네가 이 모든 법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복을 우리 그때 장로교단도 그거는 끓이는 장이라고 해요. 복을 그래서 끓인 장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일 네가 그 만화 어기면 저주만 나와도 복, 나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상과 지키면 복을 받는데 이미 어겼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데 지금 그걸 지키려고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다. 아예 안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쉽게 말해 자동차 빵꾸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침으로 발라가지고 타고 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예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거예요. 빵꾸 나면 그렇지요? 때우든지 갈든지 해야지. 그걸 암만 뭐, 저 뭐, 그 뭐야, 뭐, 밥풀로 붙여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어 자동차 막 달려가다 막 바쁜데 빨리 서울 가야 하는데 타이어 빵꾸 났어요.
방법 하나 빨리 빼버려야 돼. 그지요? 땅 탁 갈아 끼워야지. 그지요? 맞아. 맞아요. 그 율법 가다 율법이 빵꾸 났으니까 율법 빼고 예수를 갈아 끼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거 율법 부자고 십계명 지키라고 막 그러면 시키면 안 지켰더라 하고 또 이유도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뭐라고?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두 명 있어요? 세 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만 착해 해도 율법 어기면 율법 행위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새로 어렵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다이아가 빵꾸 나면 그걸 빼버리고 새로 빵꾸 안 난 다이아를 찾아가 끼워서 두룩두룩두룩두룩 해가지고 뿡 하고 가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다이아는 이미 빵꾸 나 버리고 새로운 타이어가 있는데 예수님 타이어다. 이미 율법을 범한 자라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라도 예수님의 타이어를 끼우면 잘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도 의인이 돼요. 알겠습니까? 율법을 범한 자도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범한 자도 온전하게 되고 율법을 범한 자도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5장 이야기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그것만 보면 그런데 성경 전체 윤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같은 나무라도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둥치가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푸르다 할 때는 잎이 푸르 다 푸른 게 아니에요. 꽃이 푸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무가 푸르다가 뿌리까지 푸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뿌리는 안 푸러요. 나무가 푸르다 할 때 눈에 보이는 잎이 푸르다 그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아보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비우고 읽으면 곧이곧대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름달 보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배고픈 사람은 보름달 빵으로 보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쟁반으로 보일 거고 어떤 한 저 보름달이 고향에도 비치겠지 고향을 생각할 거고 맞아요. 옛날 저 보름달 밑에 아버지와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날 거고 보름달 보고 생각은 다 많이 나요. 그러나 보름달을 그린 사람의 의미는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왜 이 그림에다 보름달을 그려넣느냐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을 그냥 읽고 내 생각으로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따라 다른 거예요. 구두 닦기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옷잘 입은 거 안 봅니다. 구두 더러운 거 보겠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처럼 저는 우리가 가진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지금 모든 내가 비워놓고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그걸 보면 내 생각 가지고 봤을 땐 전부 성경 이야기가 내 생각을 맞춰서 보이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지만 마음을 전부 다 비우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라는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의 말한 진리를 얘기해 주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죄사함을 입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고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죄를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두고 교사를 두고 선지자를 둔 것입니다. 그래 목사는 뭘 해야 합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성경을 읽고 읽고 해서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하고 성도들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목사를 믿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다 몰라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가 그라시아서 노래 부르면 더 은혜롭게 들리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이와 월드캠퍼 하면서 컨벤션센터에서 캠퍼를 하다가 그래서 오디트리움 이 건물을 짓더라고. 저쪽 호텔에서 쳐다보니까 뭐 지금 뭘 짓노? 크다. 여기 다 짓고 보니까 임대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 우리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캠퍼를 여러 번 했어요. 칸타타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회사는 다른 목적으로 건물 지었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쓰기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서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 사람 많이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38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했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마음은 거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 다리가 병신이네 다리가 다 말랐는데 그렇지만 난 이제 내 마음을 안 살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생활 자기 도저히 걸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할 거야. 그래 못 일어나 일어난 흉내를 내볼 거야.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미 일어날 수도 주님 말씀에 힘을 줘서 다리가 탁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면 됐죠. 그죠? 그 다음은 뭐 예수님이 안 시켜도 걸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일하겠지. 그죠? 집도 사고 예쁜 아가씨만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그건 여러분 상상하세요.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병이 들었고 율법에 죄의 병이 들어있어 도저히 안 되는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켰지만 그 범한 그 죄의 벌을 예수님 받았으니까 범한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율법을 범치 않는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